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스티아입니다. 오늘은 영상처럼 디스코드 배경을 바꾸는 커스터마이즈를 해볼겁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프로필 하단에 밴디지드 비리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윈도우와 맥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를 진행합시다. 설치가 완료되면 디스코드가 재실행될 거예요. 홈 아이콘 밑에 퍼블릭이란 마크가 있죠?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사용자 설정을 클릭하면 밴디지드 빌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모듈즈에서 퍼블릭 서버즈를 꺼줍시다. 홈 아이콘으로 가보면 퍼블릭 아이콘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로필 하단에 팀 에디터 URL을 클릭해주세요. 이런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저는 여기서 Clear Vision이라는 팀을 이용할 겁니다. 왼쪽에서 편집한 값을 오른쪽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메인 악센트 컬러는 주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포볼 악센트 컬러는 채널 설정을 켰을 때 드래그된 색상 표시와 채널 창 맨 위 채널 편집이 드래그 됐을 때 색상을 말합니다. 베인저 악센트 컬러는 하단 느낌표의 색상입니다.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셔도 돼요. URL 링크의 색상을 설정하지 않으면 주색상과 동일하게 됩니다. 저는 기존의 하늘색을 선택할게요. 가장 중요한 배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URL을 붙여놓는 것과 컴퓨터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로가 긴 이미지인 경우 윗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센터에서 탑 센터로 꽂읍시다. 그리고 쉐이딩을 0%로 해주세요. 오버레이 컬러는 배경 색상을 말합니다. 투명도가 0.6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줄이면 배경이 밝아지고 높이면 어두워집니다. 유저 팝아웃은 유저를 클릭했을 때 배경을 말합니다. 포지션을 탑 센터로 바꿔주세요. 블러를 0으로 해줍시다. 유저 프로필은 유저 클릭 후 프로필 보기를 했을 때의 배경을 말합니다. 포지션을 탑 센터로 바꿔주세요. 마찬가지로 블러를 0으로 해줍시다. 홈 버튼 이미지는 좌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말합니다. 개인 메시지가 오는 경우 사용되는 곳이죠. 기본 아이콘의 사이즈를 변경이 가능하며 원하는 이미지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색이 반영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캐릭터만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채널의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Only 채널 컬러는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널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설정하지 않을 시 주 색상과 동일하게 됩니다. 채널 컬러는 일반적인 채널을 나타내는 색상입니다. 흰색의 0.7 정도의 투명도가 적당합니다. 뮤트드 채널은 알람을 끈 채널로 0.35 정도의 투명도를 추천해요. 스테이터스 컬러즈는 유저 상태에 따른 색상입니다. 따로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폰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폰트와 코드를 썼을 때의 폰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저는 동일한 폰트를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구글 폰트를 이용하거나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PC에 설치된 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폰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널의 너비와 멤버란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채널은 220px, 멤버란은 240px 정도가 적당합니다. 서버란의 공간 너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크기는 40px, 간격은 8px, 너비는 10px가 적당합니다. 서버란의 위치를 위로 혹은 아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는 40px, 간격은 8px를 추천합니다. 저는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Radial Status는 아바타의 크기, 유저 상태 표시 외곽선과 우측 유저 프로필을 원에서 사각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은 전부 0px, 외곽선 굵기는 2.5px, 둥글기는 20% 정도를 추천합니다. 파일명을 쓰신 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디스코드를 킨 후 사용자 설정 Sims 오픈 Sim 폴더를 클릭해 줍시다. Sims라는 폴더가 팝업될 거예요.
여기에 다운로드 받았던 씬 파일을 옮겨줍시다. 디스코드의 씬 목록이 인식되면 버튼을 켜줍시다. 주요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 내에서 씬 명을 바꾸려면 파일명을 수정하는 게 아닌 골뱅이 네임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원하는 파일명을 골뱅이 네임에 입력한 후 Alt+S를 눌러줍시다. 저장하게 되면 기준 파일명과 변경된 파일명이 같이 뜰 거예요. 재실행하게 되면 마지막에 수정한 이름 하나로만 남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메인 컬러를 바꿔볼 겁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호버 컬러는 채널 설정의 배경 및 채널 최상단의 채널 편집을 클릭할 시 나타나는 색상입니다. URL 링크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단의 부분을 변경하면 배경이 바뀌어요. 디스코드에서 이미지 우 클릭, 링크 복사하면 URL이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복구를 해줍시다. 배경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실을 낮추면 밝아지고 높이면 어두워집니다. 아이콘도 똑같이 복구돼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고요?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만 일러스트를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눈 아프시다면 0.6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좌측 채팅 채널과 우측 멤버 확인란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딱히 쓸 일은 없어 보이네요. 서버 아이콘의 크기와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테두리 굵기와 프로필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사용자 설정 디스플레이로 가서 글씨의 크기와 간격, 확대 축소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